가능하십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갔습니다. 저거요. 4시간 지금 4시간. 그 삼겹살을 먹을 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냥 고기만 주는 거예요. 네. 4시간 찍었는데 그 방송 출연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출연료. 맞습니다. 출연료를 얼마나 받았냐면요.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30만 원. 이만기 씨는 100만 원. 저는 30만 원인데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케이블 TV에서 계속 재방송을 해줍니다. 저거를요. 재방송을요. 식당 가면요. 식당 주인들이 알아봅니다. TV에 나오시면 맞죠? 그래서 막 서비스로 갖다 주고 사진 찍자고 그래서 동방신기 옆에 붙여놓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을 잘 하시면 검색되어진다.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 네, 박민경님을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를 하고 싶어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검색 가서 우리 SDU의 박민경님을 제가 한번 친구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박민경 칩니다. 박민경.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면서도 친구들한테 나 페이스북 하니까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해. 동명이인이 200명.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처럼 이름 옆에 별명을 넣는 겁니다. 별명. 네 글자로 별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글자로 별명. 저처럼 뭐 창업 전문가라든지. 제가 할 때는 다섯 글자였어요. 얼마 전까지는. 지금 네 글자로 줄었어요. 네 글자로 별명을 뭘 넣어볼까? 이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아니면 또 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어디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뜨는 거죠. 국회의원 치면요. 국회의원이 뜹니다. 그죠? 대학교수 치면요. 대학교수 중에 뜬다는 얘기죠.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최고의 미인분을 앞으로 모셔서 그분을 한번 별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최고의 미인분, 이쪽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옆에 오시는 박수!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SDU의 최고의 미인분,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네. 네, 오십시오.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뭐 하세요?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 한번 찍습니다. 예. SDU 최고의 미인. 네. 자, 앞으로 앉아보십시오. 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이메일과 비밀번호 넣어가지고 본인 거로 로그인 한번 해보십시오. 페이스북에. 네, 안 하시면 가입하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하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러시면 어떡하죠? 다른 분으로.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페이스북 박수, 그냥 한 박수. 그러면 우리 선생님 페이스북 하시죠? 안 하세요? 네.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는. 그럼 페이스북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책 받으신 분 있죠? 책 받으신 분 앞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다시 박수 오십시오. 제가 볼 때는 또 SDU의 최고의 미남이에요. 거의 영화배우 수준. 영화배우 수준. 그렇죠? 네. 대답이 쉬워지가 않아. 영어로. 네. 오늘은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즐기는 방법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SDU 멤버들이 소통하는 방법들, 또 홍보가 잘 돼서 다른 사이버대나 디지털대보다 SDU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뭐 경쟁률 10대 1 되고 뭐 그렇게 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로그인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지현 팀장님이 저한테 혹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한 사례가 있느냐.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SUD 멤버들이 오늘 배우셔가지고 한번 전체 대학 중에서 가장 잘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네.
네. 왜 웃으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임승혁 선생님, 그죠? 아마 동명이인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로 별명을 뭘 넣고 싶으세요? 별명? 최고 미남? 오, 괜찮아요. 최고 미남. 자, 오른쪽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 홈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계정 설정이라고 나와요. 계정 설정. 계정 설정 누릅니다. 계정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이름 있고요. 이름 오른쪽으로 쭉 가면 수정 있어요. 수정. 수정 누릅니다. 수정.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름 나오죠. 이름. 근데 혹시 자기 페이스북에 이름을 영어로 해놓으시면, 영어.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 빨리 한국말로 바꾸세요. 친구가 절대 안 늘어납니다. 네. 친구들이 절대 영어로 검색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혹시 이제 필리핀 사람하고 친구하려면 영어로 그냥 놓으시고요. 한국 사람들하고 친구하려면 한국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가면 다른 이름, 다른 이름, 다른 이름. 여기에 가서 최고 미남 적어봅니다. 최고 미남. 최고 미남. 다른 이름에 별명 넣는 거예요. 최고 미남. 적어요. 밑에 이제 비밀번호. 페이스북에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페이스북 비밀번호. 적고 변경 내용 저장 누르면 저장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임승혁님의 페이스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면요. 여기에,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최고 미남 뜨면요. 뜨거운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떴죠? 최고 미남. 박수! 최고 미남이라고 떴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최고 미남 치면요, 임승혁님이 뜹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별명, 여러분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별명을 넣어주시면 검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교수 치면 여러분들이 뜨고, 뭐 아니면 SDU 치면 여러분이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만들어서 하시면 남들이 검색하기 쉽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임승혁 쳐봐. 그런데 못 찾겠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최고미남 쳐봐 그럼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승혁님 아기들 얼굴 올려놨는데요, 이거 올리는 거 아닙니다. 본인 얼굴 올리셔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기들의 얼굴 올려놓으면